오늘은 신명기 15장 빚을 면제해 주는 해입니다.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을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쉐마에서 십계명 10계명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음식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큰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녹아들어오는 겁니다. 어제는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내 경제 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뜻이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내일은 절기,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뜻이 녹아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들어가서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면제의 규례를 선포하신 면제의 규례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4절, 5절,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내 삶의 현실까지 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제 용서함을 받을 때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아직 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에 이제 내가 너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복 있는 자, 너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너를 통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는 이 하나님의 현실의 복이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현장에까지 이렇게 녹아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녹아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통치가 내 삶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규례를 하나님의 주신 법도를 이 하나님의 면제의 규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고 함께 동거 동행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고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현실에서 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등대처럼, 등불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면제하라는 이 면제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독촉하지 않고 그에게 유해를 해주거나 탕감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6년 동안은 당연히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공평의 규례입니다. 빚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년째는 공평의 도리와 함께 이제는 긍휼의 규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면제의 규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많은 빚을 면제해 준, 탕감해 주신 분이죠.
1만 달란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빕니다. 몇 년만 참아주시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 엄청난 빚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갚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은혜,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나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규례는 사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대로 나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까? 그것은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온 그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갚으라 독촉하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임금이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내 형제,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내가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들어가라 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준 종을 다시 옥에 가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현실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행하지 못할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실 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면제해 주고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을 터인데 이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계속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예배와 그 순종의 삶이 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의 예배가 있고 내가 순종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외롭고 괴로울 때에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의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진실로 긍휼의 제사, 정말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찔림이 옵니까?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할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복이 있는 겁니다. 4절, 5절, 6절 같은 이런 아름다운 복,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양 나라 같은 데 보면은 이 기부의 문화와 특히 유대인들이 더 그런 부분에 강하지요. 그들의 민족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정말 철저히 순종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이 있는 자들,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 보여줄 때에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까지는 빚을 독촉하는 면이 아니고 이제는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에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아멘. 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는 옆에 형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빌려주지 않는 거, 그들이 정말 궁핍할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법이 달라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둔감하게 느끼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두드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서 야, 다 미워하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우리가 봉독했지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시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절대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전반부는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이 후반부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후반부의 말씀은 달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전반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성읍에서 궁핍한 자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시하는 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참 우리들에게는 찔리는 말씀이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복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해야 되겠고, 자, 어제 말씀 1절에 우리 한절 앞에 넘겨서
어제 말씀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 너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누가 되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세상 만민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이것을 행할 능력까지 주셨으니 이제는 마땅히 행해야 될 교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12절 이하에는 종이 가는 교례가 나오는데 7년째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를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보도철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제도죠. 노예 제도. 그러나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노예가 나갈 때에는 양들 중에서 곡식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주어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가 이미 품꾼의 두 배나 될 정도로 너에게 섬겼으니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15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를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자, 그 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주었으면은 그 아내를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도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주인을 떠나기 싫어하고 그 주인과 함께 살고 싶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이 종이 나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이 종이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재판장이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우리 좀 아프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귀걸이 하려고 이렇게 귀를 뚫은 경우 있잖아요. 살짝 마취하고 여기다 딱 뚫으면은 귀가 뚫어지죠. 그런 것처럼 귀를 뚫어줍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에서 그 주인집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인을 사랑하여서 떠나지 못하는 종들이 누군가?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서 사는 것이 고통이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행복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이 주인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내게 고통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라고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섬기는 길 전도하며
우리 제자반 식구들을 돌보며 또 예배를 섬기는 이 모든 일,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이 모든 규례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감사한 행복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마음을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주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